이제 자기 주관 없이 남자 주위를 맴도는 일은 그만두자. 그럴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만의 심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성,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여성이 되는데 남자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중심을 확고하게 세우기 바란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바로 자기 안에 두 번째 척추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이두 번째 척추는 마음속에 있으므로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한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책비 출판, 페넬로프 러시아노프 지음, 한주연 옮김, 남자 없이 잘 사는 여자, 못 사는 여자입니다. 사랑 앞에 길 잃은 여자를 위한 자아 찾기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의지할 남자가 없어도 완성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여성 문학의 선구자 같은 책이라는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논평이 달린 책입니다. 오늘의 책 남자 없이 잘 사는 여자, 못 사는 여자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진실 꼭지를 낭독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기는커녕 같이 사는 남자 때문에 빡빡한 일상에 쫓겨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아왔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 직업, 수입, 교육 수준, 종교가 어떻든 간에 심지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남자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성들의 생각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짝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환상을 마음속에 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환상 속의 남자는커녕 평범한 남자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 여성 환자 중한 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처지가 어떻든 간에 넌더리가 나지 않아요? 당신도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그 없이 살수 없을 것 같고, 남자가 없으면 누군가 생길 때까지 제대로 된 당신의 삶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우린 한 배를 탄 신세라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혼자서도 그 배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더잘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보고자 한다면 우선 각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가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고 단정 지었던 것은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또한 아무 남자에게나 정착해서 사느니 차라리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택한 여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혼자 사는 것만이 무조건 최선이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원래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어서 본능적으로 기댈 곳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파 시인인 존 던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 그 누구도 혼자서 완전한 섬이 될수 없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언어로 또는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즉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크나큰 축복이다. 또한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며 행복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또 그러한 성공적인 상호 협동 관계 속에서 여자는 남자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살다 보면 이따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상황에 따라 아주 중요하고 기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행위가 도를 지나친다면 또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만 한다면 이는 분명 큰 문제가 된다. 남자 없이는 가슴 한쪽이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그것은 지독한 의존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환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동이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끼쳐 인생을 최대한도로 즐길 수 없게 할 것이다. 지독한 의존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한 편의 영화 제목처럼 로맨틱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넘실대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구해줄 한 남자만 기다린다는 구원의 뜻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독하게 의존하는 여성이란 삶의 중심을 오로지 남자에게만 맞추는 여자, 또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남자가 없는 여자, 남자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는 여자, 남자 없는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여자, 남자가 옆에 없으면 일상생활에서든 직장생활에서든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지독한 의존도 경중에 따라 단계가 있지만 결론은 모두 같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기쁨, 만족감, 즐거움, 삶에 대한 보상들을 전부 묻어놓고 오직 남자와의 관계에만 목을 맨다. 자신의 외로움, 혼란, 공허함, 지루함 등을 한 번에 해결해줄 왕자님을 기다리는 번민에 찬 소녀가 되는 것이다. 지독하게 의존적인 여성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의 주변을 서성거린다. 여성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자 주인공인 로미오처럼 남자야말로 사랑하는 여자의 주변을 맴돌며 때로는 지독하게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주 말한다. 몰리 역시 로미오처럼 자기만 좋아해 주는 사람,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다. 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만 열중할 수 있는 남자를 원했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충족시켜 줄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 어쩌면 그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함정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일시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약을 먹고 죽은 척 하는 줄리엣 옆에서 점점 무력해지는 로미오처럼. 그런 남자가 현실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줄리엣이야말로 결국 먼저 죽은 로미오를 따라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닌가. 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어 죽음까지 불사한 것은 정작 줄리엣이라는 사실을 관가한 듯하다. 어떤 여성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단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주인공들인 것을, 결혼 서약서에서나 나오는 과장된 표현들인 것을, 무덤 앞에 비석에나 쓰이는 상투적인 문구일 뿐인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현실의 결혼 생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동화처럼 살기를 기대하고 자신과 남편이 서로에게 완벽하고 전부인 세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 그 세상 속의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한다. 결혼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 5분 이상 떨어져 지낼 수 없을 만큼 서로를 간절히 원한다는 허풍도 서슴없이 떨어댄다. 내가 이렇게 환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를 하자 몰리가 소리쳤다. 정말로 아름다워요. 나는 곧바로 받아쳤다. 맙소사,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상적인 남녀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몰리 같은 여성들은 만약 둘중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남은 한 사람은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 홀로 서기를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므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장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설마 정말 있겠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가 먼저 죽고 나서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내 어머니가 그러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난 너희 아버지 없이는 못살것 같아. 얼마 후에 어머니는 백혈병이 걸려 정말로 아버지를 따라갔다.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렸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리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환자들 가운데는 서로를 너무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나머지 배우자가 죽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 혼자 덩그러니 남는 사람들은 삶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측은하게 여긴다. 또한 상대의 영원한 부재로 의욕을 상실하고 심지어 살아갈 가치가 없다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 결과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껍데기일 뿐이라고 여겨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로미엣과 줄리엣은 현실에서도 따라하고 싶을 만큼 로맨틱한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록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집어낼 수도 없고 막연하다고 해도 그들의 로맨스가 다는 아닐 것이다.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삶의 질을 높여주지도 않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자신이 꿈꾸는 낭만이라고 믿고 그 틀에 갇혀 사는 여성들을 현실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이다. 이제 자기 주관 없이 남자 주위를 맴도는 일은 그만두자. 그럴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만의 심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성,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여성이 되는 데에 남자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중심을 확고하게 세우기 바란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바로 자기 안에 두 번째 척추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이두 번째 척추는 마음속에 있으므로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간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척추를 만든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서 남자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남자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면 당신은 좀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랑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내면의 뚜렷한 주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환상 가득한 낭만 소설에서처럼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인 당신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역자 후기. 이 세상 여성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하는 그 무엇이 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살았든 여자라면 누구나 사흘 밤낮을 꼬박 지새우며 손뼉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마치 누군가의 파넬로프를 찾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파넬로프는 나에게 충고한다. 내면의 중심을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척추를 만드세요. 물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은 채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도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그녀의 조언은 비눗방울처럼 손에 잡히지도 다시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잠시 접어두고 새하얀 도화지 위에 큰 나무를 다시 그린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분명 새벽 안개 속에서 상쾌한 이슬을 맞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라는 숙명에 매여 살고 있다. 남자가 있으나 없으나 여자는 마음이 시리다. 없으면 없어서 서글프고, 있으면 내 마음을 몰라주어 서럽고, 아무리 자상한 남자라 해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하여 불안하다. 그렇게 20대를 지나 30대가 된다. 회사에서 화라도 낼라치면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부글거리는 속을 누르고 또 누른다. 예쁘고 어린 여자 후배는 남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찬란한 인생을 살고 있다.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순간 내 정체성은 없다. 그 후배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나야 인생 성공이라는 생각뿐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처음에는 남자가 무척 친절하고 적극적이며 섬세한 태도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그렇게 시작된 남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가 역전된다.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친구를 멀리한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슬슬 여자가 지겨워진다. 남자의 마음을 눈치챈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결국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여자는 울며 불며 매달린다. 이 남자가 아니면 언제 또다시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친구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만났는데, 이제 빈 시간을 무엇으로 혼자 채워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이런 집착들이 이제는 너무 지겹다. 그런데 왜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 우리 부모들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처럼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어떤 남자보다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자에게 목을 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성들이여, 제발 이제는 고리타분하고 구슬픈 여자의 굴레를 벗어나자. 혼자서도 당당하게 잘살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남자를 만나자. 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